라이프 스킬 학습지. 여기 학습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교실 뒤가 붙여놨던건데 붙여놨는데 그때 부분에 그래서 아예 학습지를 만들어놓는 거고 그중에 이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게 찌찌기 올림픽이라고 뒷담 딴 놈, 뒷담 천한 놈, 뒷담 듣고 화낸 놈 1번, 2번, 3번인 중에 누가 찌찌기 올림픽 대장이냐 누가 1등이냐 저 선생님 1, 2, 3번 중에 누가 1등이냐 보시죠 뒷담 딴 놈, 천한 놈, 뒷담 듣고 화낸 놈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써보세요 시 쏘세요 몇 번? 3번, 3번, 3, 3번, 3번, 40번,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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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질하게 그거 갖고 뭐 하는데 이런 스타일이냐 근데 가장 많은 선생님들은 2번을 뽑아요 교실 통계 내도 2번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교실 뒤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뒷담은 쓰레기 방법이 있습니다 어? 영암이 왜 그대로지? 야, 안 봐주셨어요? 그래서 애들이 뒷담을 하면 나는 찌질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